박용진 의원께서는 공교롭게도 특검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셨습니다. 이낙연 후보님도 본인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국민 앞에 드러내어 밝혀야 된다. 최근에 이제 언론의 보도로 이어지는 이재명 지사와 그리고 이 화천대유 관련된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국민들이 봤을 때도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더 많다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앞으로 이 의혹을 규명한 데 있어가지고 소극적으로 나섰을 때는 국민적인 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민주당 내에도 양심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특검의 필요성을 불가피성을 언급해 주신 존경하는 이상민 의원님에 이어가지고 대권 후보들께서도 당내 민감한 상황이겠지만은 진실을 규명한 일에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거 2016년에도 그런 어떤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태가 있었을 때 그 당시 여당 내 의원들이었지만은 국정조사나 특검에 대해 가지고 전향적으로 검토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정조사와 특검이 가능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아무리 여당 소속이라 하더라도 이런 국민적 의혹 사안에 대해 가지고는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것이 바로 그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의 의무일 것입니다. 박용진 의원께서는 공교롭게도 특검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셨습니다. 저는 이낙연 대표님도 이낙연 후보님도 이것에 대해 가지고 본인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국민 앞에 드러내어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낙연 후보님께서도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시면은 저희가 민주당에서 협력할 분들이 있으면 협력하고 그렇지 않다면은 더 강한 자세로 대국민 홍보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서울에서 이렇게 도보 행진을 통해 가지고 저희의 의지를 알렸지만은 앞으로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전국의 다양한 세대와 계층에서 창의적인 방식으로 이런 투쟁을 기획해 나가고 그리고 또 꼭 그런 과정을 통해서 특검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